자, 계속 같은 말이라 몇 개 안 돼요. 제가 이 충분히 진도 지금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얘기했어요. 응, 무소주 생기심이 다예요. 금강경. 이 말을 얼마나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계속 다각도에서. 이 말을 얼마나 실감나게 직관을 가지고 이해하시는지가 핵심입니다. 보세요.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만법에 집착함이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얘기해 주죠. 보세요. 법응무소주. 법에 대하여. 어법. 자, 만법에 대하여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요. 그냥 응무소주 생기심이 어떻게 더 정밀하게 풀면 이렇게 된 거예요. 만법에 대해서 응당 집착함이 없이 보시를 행하라. 이게 응무소주 생기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풀이한 게 맞죠. 현상계에 집착하지 않은 공의 마음으로 뭘 하라고 했어요? 생기심이 뭐겠어요? 행어 보시면 바람이라 하라는 거예요. 바람이라 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마음을 생하라는 게 아니라 바람이라 하라는 거예요. 집착함이 없는 마음법을 아공 복공의 지혜로 그런 선정과 지혜로 꿰뚫어 보면서 육바라밀을 펼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금강경의 핵심인데 이 구절을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일체가 공하다. 중생도 없도다. 네 가지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라. 이렇게만 풀어버리시면 그럼 그럼 결론이 숲에 들어가서 공이 안주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열반사 이 아라한 사상이랑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요. 빈말이 아니라 지금 학자들이 상당수가 금강경을 대승경으로 대접을 안 하고 소승경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한다니까. 금강경은 소승 가르침이다. 부처님 초기 경전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전이다. 대승이 자꾸 왜곡하고 있다. 금강경 내용은. 저는 정반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금강경을 지으신 분의 의도는 지금 선명하다. 이른바 색깔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를 하라.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칙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를 하라. 수보리여,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형상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자, 여기도 보실래요? 부주, 집착하지 마라.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마라. 어디에? 형상에. 저기 있죠? 부주. 예. 응당 이와 같이 예, 보시를 하되 형상에 집착하지 마라.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응무소주 생기심이랑.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연락에 보시하라예요. 이 결론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라고. 응무소주 막 갑자기 탁 내려놓게 돼요. 생기심 모든 걸 내려놓고 삽시다. 이게 아니라고요. 연락에 정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시하고 중생구제를 하되 집착 없는 마음으로 하라. 이게 보살의 딱 핵심 조건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를 부지런히 현상계에서 하되 집착이 없어야 된다. 절대계. 두세 개를 동시에 살아가는 겁니다. 현상계 안에서 열심히 육바라밀을 펼치며 살아가되 보세요. 동전의 앞뒤입니다. 동전의 앞은 현상계 안에서 열심히 육바라밀하는 모습이 보살이에요. 동전의 뒤는요. 항상 열반에 안주하고 있어요. 공성을 꿰뚫어 보고 있어. 이게 동전의 뒷면이에요. 이 동전이 온전하게 보살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갖추고 있으면 보살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동전에 지금 여러분 몸뚱이 생각 감정 이거는요. 여러분 동전의 앞면일 뿐이에요. 뒷면은요. 참나요. 보이지 않는 참나가 여러분 동전의 뒷면이에요. 보이는 현상계의 갈무리 된 모습.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은 공에 펼쳐진 모습이에요. 신기하죠? 공은 똑같은데 펼친 모습은 다 제각각이에요. 생긴 것도 제각각, 감정도 생각도 다 제각각. 다 달라요. 개성이 다 달라요. 그 개성이 하나하나가 다 이데아예요. 여러분 개성은. 여러분 개성이 하나의 법이라니까요. 우주에서 펼치고 싶은, 공이 펼치고 싶은 그 법이 여러분의 성격으로 지금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양심을 저버리는 성격은 그거는 왜곡된 성격이고요. 여러분의 그냥 순수한 개성, 선악을 따질 수 없는 개성이 있죠. 그 개성은요. 텅 빈 공이요. 우주에서 표현하고 싶은 무한한 종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어떻게 사세요? 그 성격을 펼칠 뿐이에요. 우주에. 그렇죠? 사람은 그래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성질을 계속 부리면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공이 우주에서 펼치고 싶은 게 뭔지는 여러분 성격을 보면 알아요. 그거를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느낌 아시겠어요? 여러분 개성을 부정하시면 끝이에요. 이런 금강경도 이해 못 하신 거예요. 텅 빈 공의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펼쳐라. 다 좋죠. 근데 육바라밀을 누가 펼치는데요? 나의 중생성, 에고가요. 그래서 에고는, 그런데 에고는 에고의 이데아가 있어요. 자, 참나의 이데아는, 양심의 이데아는 육바라밀이죠. 에고의 이데아는요, 여러분의 개성이요. 여러분의 개성이 여러분의 이데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더 초점을 둬야 돼요. 단, 그 개성을 육바라밀에 맞게 표현하는 게 관건이에요.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자,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개성에서 추구하는 욕심을 구현하시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욕심을 구현하되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구현해야 돼요. 이게 두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육바라밀에 맞게 욕심을 경영하는 것. 제가 이걸 뭐라고 하죠? 욕심을 양심껏 충족시키세요. 이게 보살이라는 중생이 우주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살은 그래서 따라서 개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욕심이 있어요. 그 보살의 욕심을 윤회계 안에서 계속해서 구현하는데 육바라밀에 맞게 해버려요. 응무소주 생기심의 마음으로 구현해버려요. 이게 보살의 핵심입니다. 절대 보살은 살타라고 하는 보리라는 깨달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살타라고 하는 중생성을 반드시 갖고 다니는. 그래서 보살은 절대 윤회계를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애초에. 윤회계를 내가 열반에 드네 마네라고 말하는 건 다 뻥이라고요. 그거는 방편으로 쓰는 말이고 기존의 초기불교나 소승불교 공부한 사람들하고 타협하려고 쓰는 말이고요. 보살은 절대 이 두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애초에 개념이 없어요. 한 세계로 간다는 어느 한 세계에 매몰된다는 개념이 없어야 보살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금 보살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성실하게 죽을 때까지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꼬라지를 우주에 계속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개성. 여러분의 개성은요, 우주 중생 중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이죠. 그 개성을 가지고 우주에서 끝없이 육바라밀을 여러분의 성격에 맞게 표현하는 거예요. 각자대로.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얼마나 맛이 다르겠어요. 이게 화엄세계라니까요. 꽃이 다양해야 재밌지. 꽃밭에 갔는데 같은 꽃만 쫙 있으면. 이거 보나 저거 보나 똑같죠, 맛이. 근데 우주는 재밌는 게 꽃이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이게 개성이에요. 그리고 꽃의 크기가 그 사람의 영성의 역량이라면 꽃의 다양함은 개성의 다양. 그 다양한 꽃이 다양한 크기로 피어 있어야 이게 화엄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성을 중시하라. 공이라고 하는 데만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공이 중생성을 가지고 표현될 때 가진 그 중생성이 가진 개성이 여러분이 이번 인생의 미션이에요. 그걸 드러내는 것. 누가 말 안 해도 중생들은 다 자기 생긴 꼬라지대로 살고 있죠. 성격이 팔자단 말이 왜 나왔겠어요? 성격이 팔자다. 다 좋다고 해도 혼자 싫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요. 다 이거 좋다고 하는데 혼자 이거 좋대요. 자기는 이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참 성격이 팔자다. 평양감사도 자기 싫다고 하면 뭐 부질없다고 하듯이 각자 자기가 구현하고 싶은 그게 이데아예요. 사실은 이데아의 특징은요 반드시 현상계에서 구현되려고 하는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공 안에 있는 종자들 그 이데아들 진리들 다르마들은요 다르마가 이데아입니다. 반드시 현상계에서 구현되려고 하는 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색즉시공의 현상계 계속 존재하겠어요. 왜 그게 자체가 다 공이겠어요. 공에서 공이 갖고 있는 종자들이 색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펼쳐지려는 창조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종자 하나하나가. 그래서 색을 표현해내고 느낌을 표현해내고 생각을 표현해내고. 그래서 이 우주에는 끝없이 생각감정 오감이 있을 거예요. 왜? 공은 그걸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표현될 때 일정한 개성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할 거예요. 각자 개성이 우주에 나밖에 없는 이데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나한테 이건 내가 이걸 구현 안 해주면 우주에서 내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주가 나한테 거는 큰 기대가 뭐냐? 너의 성질을 부려봐 이거예요. 거기서 너의 개성을 표현해봐. 단 육바라밀에 맞게. 이게 다예요. 이 이상 제가 더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공부한 건 이게 다. 이런 말 가볍게 보세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꾸 수보리를 괴롭혀요. 부처님이
몸의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는가? 말도 어려운 꼬인 말들을 계속 던집니다. 몸의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몸뚱이란 걸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니?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형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형상은 몸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예요? 그래서 수보리한테 부처님이 대저 형상이 있는 건 모두 허망하니 일체 형상이 형상 아님을 꿰뚫어 본다면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몸뚱이의 이면 공을 보라는 거예요. 몸뚱이 거죽에 집착해서는 공을 못 보면 열애를 본 게 아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뒷말씀은 오히려 쉽죠. 형상이 있는 건 다 허망하니 형상이 형상 아님을 꿰뚫어 본다면 네 눈에 보이는 그 몸뚱이가 참나의 작용임을 안다면 넌 열애를 볼 수 있어. 법공을 깨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수보리가 한 말은 뭘까요? 세존이시여, 몸뚱이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 몸뚱이는 몸뚱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몸뚱이는 참나 공의 작용이지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몸뚱이가 아니란. 그러니까 결국 이 말에서 이 논리까지 가요, 금강경. 따라서 열애는 몸뚱이가 아니기 때문에 몸뚱이니라까지 가요. 다시 몸뚱이를 긍정해야 돼요, 금강경. 여기서 야, 형상은 다 허망하구나. 형상을 내려놓고 공에 들어가야만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읽어내시면 금강경을 오독하신 거예요. 왜냐, 이 문장만 보면, 이 구절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기본 논리가 그거예요. 몸뚱이는 몸뚱이가 아니기 때문에 몸뚱이입니다. 이 논리예요. 자, 이 구절 중요한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세요. 유마경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생과 사에 머물면서 윤회 속에 살아가면서 절대 윤회계를 안 떠나면서 오염된 행위를 절대 안 하여 육바라밀대로만 살아요. 열반에 늘 머물면서도 영원히 열반에 들어가지 않는 게 보살이다. 두 차원을 살아가는 보살의 모습. 늘 깨어있으면서 늘 공성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공성에만 집착하진 않아요. 공성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아요. 늘 현상계 살아가면서도 늘 육바라밀을 펼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게 다 듣고 견성이나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살이 되세요. 여러분은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견성이나 하고 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 볼까요?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는 진리를 설명하였는가? 되게 의도된 질문들이죠. 답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수보리가 답을 또 합니다. 수보리가 대답했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고정된 진리는 없으며 열애께서는 그런 고정된 열애께서 설명하신 고정된 진리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애께서 설명한 진리는 취할 수도 말할 수도 진리인 것도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 같죠? 석가모니가 막 지르면 저쪽도 뭐라고 또 하고.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일체 성현들이 모두 무위법의 나툼이기 때문입니다. 자, 최고의 깨달음, 최고의 진리라는 게 그런 게 있느냐 하니까 열애가, 아니 그 수보리가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 당신께서 말씀하신 진리라는 거는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체의 성현들이 모두 무위법의 나툼이기 때문에 일체 성현들이 모두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 공의 작용인데 작용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어요. 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 나툼으로서 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결국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형상도 없고 진리도 없고 최고의 깨달음이란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차별의 세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진리도 있고 진리를 설할 수도 있고 최고의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생략도 있어요. 이 말이 다. 왜냐? 다른 구절들에서는 다 이런 논리예요. 없으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 보면 금강경 쓸 수도 있게 돼요. 여러분이. 오케이.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해서. 보실래요? 이런 사정 때문에 수보리여. 여러 보살 마하살들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내는 거다. 그러니까 응무소주에서 생기심이 청정심인 거죠. 집착 없는 마음에서 육바라밀의 마음을 내라. 색깔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칙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응당,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이게 응무소주 생기심입니다. 이것이 집착 없는 열반, 무주열반이니라. 여기는 한문이 부질없는 게 많이 들어가 있네. 여기서부터인데 지금 보살 마하살 응당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내느니라. 생청정심이라고 했죠. 자, 응무소주가 점점 정밀해집니다. 마음법에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법에 상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를 행해라.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청정심을 일으켜서 공성에서 나오는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진리를 구현해서 중생을 엄청 구제하고 다 구제하고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왜? 원래 집착하지 않고 내 마음이 본래 열반이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금강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자, 보실래요? 이상 정멸분. 형상을 떠나서 고요한 그 분이라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설명했다는데 보세요. 수보리어, 보살은 응당 일체의 형상을 내려놓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야 된다. 발심을 해야 된다. 자, 마음법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학당식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몰라 하시면 돼요. 몰라 하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발심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당 색깔에 집착함이 없이 바람일에 마음을 내야 되고 청정심을 내야 되고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칙에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응당 집착함이 없는 마음을 내야 된다. 계속 같은 말 반복이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 마음에 집착함이 있더라도 집착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뭔 소리죠? 집착해도 돼요. 그러니까 집착이 아닌 줄 알면 집착임을 해도 되는 거예요. 집착함이라는 게 본래 집착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집착을 하더라도 이 집착 또한 공한다는 걸 아는 게 집착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요하죠. 그러니까 탐진치도 다 쓰고 사는 거예요. 그게 공하다는 것만. 그러니까 즉 이럴 거 공하다 이렇게 세뇌시킬 수는 없잖아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참나를 자각하면 이게 직관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이게 공하다는 개념도 같이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그 반야바라밀이 항상 출동해요. 출동해서 이 상황을 항상 해결할 수 있게 육바라밀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지혜를 계속 줍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시라는 이런 사정 때문에 열애는 보살의 마음은 응당 색깔에 집착하여 보실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다. 수보리어,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홍익인간이죠. 이익 중생을 위해서 이와 같이 보시한다. 이렇게 해야 중생한테 이로움이 간다. 집착 없는 마음으로 해야만 이로움이 간다. 이겁니다. 여기도요. 세존이시여, 영성이 높은 선한 남자, 선한 여인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발심을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첫 질문을 다시 또 반복해요. 이번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선한 남자, 선한 여인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냈다면 응당 이렇게 마음을 내야 한다. 일체 중생을 내가 해탈시킬 것이나 그렇더라도 실제로 해탈한 자는 없을 것이다. 왜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하나 더 해줍니다. 왜 그런가? 수보리여, 실제로는 어떤 법도 없어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오히려 어떤 법에 대해서도 집착하면 안 된다. 그게 오히려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다.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얻었더라도 얻었다고 집착하지 마라. 그래야 진짜 얻은 거다. 계속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한 측면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공일, 아까 수신결에서는 공적영지라고 설명해 봤죠. 이 공이 힌두교에서 아트만이라고도 부르죠. 이 공을 대승불교에서는 나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또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공을 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걸 못 받아들여서요. 지금 이게 막 1000년,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걸 못 받아들여서 참나를 주장하면 힌두교인이 하는 온갖 망상에서 나온 주장들이요. 지금도 힘을 얻고 있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이 얘기가 왜 심각한지 아세요? 공을 본 사람이 없구나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을 얻은 사람이 없구나 하는 증거예요. 공을 얻었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공이 뭔지 대승열반경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실래요?
아, 나라는 것은 열애니, 이게 열애장이니, 열애의 씨알이란 뜻입니다. 열애의 창고, 열애의 씨알이니.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 왜? 모두 나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것이 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나라는 것이 애초부터, 본래부터 항상 무량한 번뇌에 덮여 있어서 중생들이 볼 수 없을 뿐이다. 지금 나라는 존재가 다 있어요. 이게 열애장이라는 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 못 받아들인다는 게 덮여 있는 거예요. 번뇌에 덮여 있어서 이게 안 믿겨요. 내가 부처라고? 네가 부처야. 내가 부처라고? 또 집에 가 또 다음에 와서 내가 부처 맞냐?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도 부처인가 하면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처다 하는 게 딱 직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번뇌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무명의 번뇌입니다, 이게. 내가 부처인 줄 바로 알면 끝나요. 거기에서 아공, 복공의 지혜가 나와요.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불성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한번 살아보세요. 아공, 복공이 나오나 안 나오나. 구공, 육바라밀이 거기서 나오나 안 나오나. 그냥 저는 살아보시라고 권해보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한번 연구해보시라. 제가 뭐 더 못 도와드리더라도 한번 원없이 연구해보십시오. 결론을 한번 내려보세요. 본인의 삶이 다 성드리째 바뀌고 개념이 다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인정하는 보살로 거듭나시게 돼요. 인간들이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주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자기 내면의 불성 양심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우리끼리 서로 모여서 막 보살 인가증 나눠주고 하면 그게 뭡니까? 우주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우주에서 인정을 받으려는 건요, 자명해야 돼요. 내가 진짜 법공을 아는가? 법공대로 사는가?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양심대로 사는가? 여기서 솔직하게 물어봤을 때 자명한 그게 여러분도 알고 우주도 알고 있는 그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막 왜곡시켜봤자 뭐 우주를 속이는 짓이죠. 한 생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감정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건 이제 제가 쓴 건데요. 오감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나예요. 상하, 동서남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앞, 뒤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나예요. 일어난 자리에서 온갖 법칙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아니, 생각, 감정, 오감, 시간, 공간이 나온 자리에 원래 시간, 공간의 법칙, 생각, 감정, 오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법칙이 다 들어있겠죠. 여러분이 고민할 일이 아니죠. 만들어낸 자리가 다 알겠죠. 아니, 만들어낸 놈이 알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그냥 에고는 구경꾼인데 나 또한 만들어진 존재죠. 에고가 어떤 물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격도 어떻게 생겨보는지 사실 몰라요. 한 4, 50년 산 경험으로 대충 내 꼬라지가 어떤 것 같아? 라고 짐작하는. 아니, 근데 아직도 미지수예요. 다 경험해본 건 아니거든요. 어떤 조건에 놓으면 또 무슨 짓을 할지 아직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냥 내 망상이죠. 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막 남을 신랄하게 욕하다가 조건이 똑같은데 딱 던져지면 그 야당이 그러잖아요. 야당일 때는 신나게 비판하다. 여당이 딱 되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깨닫게 돼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신기하죠. 노하우를 금방 배워서 똑같이 해요. 기존 여당처럼. 이게 입장을 바꾸면 이해될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범죄가 일어날 때 막 욕하는 부분에는요. 부러움도 있어요.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니. 나한테는 왜 저런 일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 나는 더 잘할 텐데죠. 근데 왜 저런 조건이 안 갖춰지지? 그렇죠? 데이트 폭력. 이거 많은 사람이 또 그 얘기 들으면 가슴 아파합니다. 데이트를 못 하거든요. 아, 데이트 폭력이라는 건 이게 막 데이트를 해야 일어나는 거잖아요. 야, 또 누군가는 그걸 보고 부러워합니다. 사실은 만나기도 어려운데 폭력을 행사하다니 막 이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막 복잡해요. 그게 뭐냐면요 조건만 갖춰지면 나도 그 자리에서 저런 조건에 있다면 뭔 짓을 할지 모른다가 있어요. 내 성격 내가 사실 잘 모른다고요. 많이 겪어봐야 알아요. 나는 그때 되게 어떻게 움직이더라. 이게 이데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사실은 여러분이 파악이 안 돼요. 시공간 안에서. 시공간 안에서 파악이 안 돼. 시공간 안에 드러난 몇 개를 가지고 여러분 성격을 유추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긴 존재일 것이다.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시공간 안에 펼쳐진 생명의 현상들을 보고 그 현상들의 이데아를 추측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의 성격도 이데아라는 게요.
드러난 거 가지고 여러분 추측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양심에 어긋난 부분까지 이데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만의 어떤 독특함, 그거는 사실 이데아예요. 여러분, 인간한테는 개성이 중요합니다. 만물은 개성의 이데아기보다는 그 종의 이데아가 중요해요. 개면 개의 이데아가 중요해요. 왜냐? 개들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인간은 개성이 중요해요. 인간의 이데아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그 개성적인 이데아도 중요해요, 인간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보살도를 살면서 이것이 인간이다도 증명해야 돼요. 육바라밀을 구현함으로써. 하지만 육바라밀을 내 개성에 맞게 구현함으로써 이것이 나다라는 것도 입증해야 돼요. 우주에서 이게 나라는 내가 받은 이데아다, 우주에서 내가 표현해내는 이데아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주에. 개성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육바라밀을 해야 돼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스승한테 배워도 스승하고 다른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넌 너만의 방식으로 육바라밀을 표현해, 막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막 음악 이렇게 지도할 때 그러지 않나요? 너만의 음악을 해, 막 스승이 배운 걸 잊어버리고 너만의 걸 만들어봐.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배우되, 육바라밀을 열심히 배우되 자기식으로 소화해낼 수 있어야 진짜 보살이. 멋있죠? 이런 거 영화화 되면 재밌습니다. 넌 너만의 방식으로 하라고. 스승을 따라서 하지 말고. 맞아요. 자기 양심에서 울리는 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자님이 저렇게 한다고 따라서 하는 건 양심의 울림이 아니에요. 지금 베끼고 있는 거지. 카피하고 있는 마음이죠. 그게 아니라 공자님은 저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확 올라오는데 나는 내 역량과 내 기질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그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이게 예술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자기만의 옛날 보세요. 예수님 성격 개성 다 다양하죠.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개성 다 달라요. 다 무위법의 나툼이지만 차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세요. 부처님 다른 이름이 열애죠. 진여에서 그대로 왔다고 열애입니다. 무위법의 나툼인데 온 이상은 개성을 갖고 있어요. 그 개성에 맞게. 그래서 온화한 성자도 있고 어떤 성자는 입이 아주 거친 성자도 있고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온화할 때는 이쪽 맞으면 이쪽도 내밀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저주의 저주를 퍼붓 수도 있죠. 그런 걸 종합해서 우리는 그분의 개성을 찾아낸 그분이 구현하고자 하는 이데아를 추적할 수 있어요. 이분은 어떤 성격을 갖고 계셨다. 여러분도 그래요. 중생 하나하나가 다 위대한 게 자기만의 표현하려는 이데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보고도 내 식으로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아이의 개성을 읽어내야 돼요. 빠른 시간에 읽어내야 돼요, 살면서.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이제 골이 깊어지는 게 서로의 개성을 강요하다 보면 이제 골이 깊어지. 근데 계속 다시 모른다 하고 또 읽어내려고 하고 그 개성의 결을 읽어내서 술을 놓으면 상대방도 받아들이죠. 신기하죠. 근데 안 읽어내, 못 읽어내면은 하는 것마다 충돌이 나죠. 저것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네. 이제 이렇게 서로 자기 고집에 빠지기 시작. 이게 그러니까 보살도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얘기예요. 살아가는데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이 사실은 보살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가족하고 안 싸우려면요. 아공, 복공 알아야 돼요. 구공까지.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시간, 공간, 육근의 다 이런 모든 마음법이 모두 참나의 작용일 뿐이다. 나라는 게 없다면 마음법도 없다. 그래서 나라를 법신이라고 한다. 나를 법신이라고 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법을 다 갖춘 몸이라고 해서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경전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맹자가 뭐라고 했나요? 마음법이 나에게 갖춰져 있다. 만물 개비어아. 만물이 다 나한테 갖춰져 있다. 이런 말이 유교에서 그냥 나옵니다. 유교가요,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는 그 근원이 자기 올라가면은 이런 얘기하면 또 막 국뽕이니 막 할지 모르지만 그때 한중 공통의 조상입니다. 고조선 쪽에서 다 홍익인간 사상 이런 사상 이런 철학 속에서 다 갖춰져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고대 경전들을 연구하면 독자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은나라 때 철학인 홍범구주가 노자 공자 모두 공통의 최고 가르침이 다 그거 공부하신 분이 홍범구주 은나라 철학이죠. 그거 어디서 받았느냐? 하느님한테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역사책들 보면 주신의 도움을 받아서 하느님한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주신의 공덕이 크다. 그럼 주신이면 조선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5월 춘추 같은 그 아주 그
제대로 된 역사책은 아닙니다만 옛날 문헌에 이런 말들이 남아서 전해온다는 게 이상한 얘기죠. 그때의 상황을 전한 글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야사 같은 얘기, 신화 같은 얘기까지도 추적해야 됩니다.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우임금이 그런 홍범구주를 하늘로부터 받을 때 정황을 좀 더 써놓은 글이 5월 춘추인데 거기 보면 동이족의 어떤 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얻었다. 주신의 공덕으로 얻었다. 그래서 우임금이 천하의 재우들 다 모아놓고 패자에 오르면서 모여서 한다는 말이 자기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하느님한테 받았으면 내가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만 강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주신의 공덕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걸 못 얻었다라는 얘기를 자꾸 조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뭘 읽어내실 수 있는지 아세요? 그 당시 우임금한테 조선은 지금 우리나라한테 미국 같은 위치였다는 걸 읽어낼 수 있어요. 우리보다 처지는 나라를 자꾸 얘기하면서 내가 그 나라 덕으로 이 얘기를 안 꺼냅니다. 꺼냈을 땐 뭐겠어요? 내가 주신이 인정한 리더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즉 천하 제후들 다 불러놓고 거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주신의 공덕으로 내가 받았다. 그 치수법, 홍범구주를 받아서 내가 그 홍수로 힘들었던 그 난리를 평정했다. 이거를 주신의 공덕으로 내가 했다. 이 얘기를 계속. 주신이 나한테 줬어, 그 정보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또 하느님이 줬다고도 하고 주신의 공덕으로 받았다고.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추리하건대 분명히 그 당시에 조선의 위상은 달랐다. 실존했던 나라고 그 나라의 위상이 분명히 달랐다. 요순 시대 그 나라의 위상이 달랐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자랑할 때 오바마 가지고 자랑하지. 알 수 없는 나라 대통령을 왜 얘기하겠어요, 거기서. 자기네 권위에 관련된 거. 그리고 재밌는 게 얘기할 시간이 아닌데. 아무튼 재밌는 게 홍범구주 자체가요. 은나라 황족인 기자를 찾아가서 은나라를 정복한 주나라 무왕이 돌을 묻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홍범구주. 옛날에 우임금이 주신의 도움으로 하느님한테 받았다는 그 도가 뭡니까? 그걸 왜 기자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의 현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냐고요. 왜 은나라 황족이 동이족이니까. 주 무왕은 동이족한테 또 도를 듣는 형식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멸망시켰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그 관념이 뭐였다는 거죠? 동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정치의 요교를 배우지 못하면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멸망시킨 나라 현자를 찾아가서 아니 자기가 정치 못해서 멸망시켜놓고 거기 전문가 불러다 정치의 도를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애초에. 근데 왜 들어야 되느냐? 동의족한테 그 도를 받았다는 게 당시에는 그게 먹혔다는 거예요. 정통성 있는 그런 정통성을 갖추는 데 되게 중요했다. 그 정권이 인정받은 정권이라는 거를 알리는 데 되게 중요했다. 홍범구주 안에 그런 게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만 읽어내는 게 그 역사 뭐 위선대 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읽어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그 메시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국 역사책이나 경전에 그런 내용이 계속 들어있을까? 당시 동이족 위상이 대단했던, 고조선이 대단했던. 그 우리 할아버지 나라 이렇게 바로 연결짓지 마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객관적인 역사는요 유물 파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짓거리는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유물 파고 얘기하는 게 맞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경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인용하면 그건 객관적인 역사서도 아닌데 그러면 아무튼 같이 얘기하지 말자 하는 그런 논의 수준 가지고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 힘드실 거다. 이해되시죠? 나야말로 텅 빈 알아차림인 공적영지다. 나야말로 일체만법의 주인공이다. 나와 만법은 둘이 아니다. 나는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육군도 불생불멸이고 내가 청정하기에 육군도 청정하며 만법을 자유자재로 경영하는 도리도 내 안에 있으니 그게 육바람일이요. 나의 진정한 주인공은 나의 작용인 육군을 나의 타고난 지혜, 자비, 능력인 육바라밀로 경영하여 또 다른 나인 일체 중생들과 더불어 무한하게 향상해 가는 것이다. 죽이죠? 제가 이거 쓰고 감동했습니다. 내 안에서 왜 이런 게 나오지? 이런 내 안에 이거 공의 나툼이죠. 매일매일 이 공의 나툼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근데 게으른 제가 이렇게 정진해 가는 힘은
저렇게 자꾸 반야바람일이에요. 사실 알아버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하고 또 하니까 일이 커져요. 여러분 하기 싫은데 하루 종일 부지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나 시작하면요 일이 끝이 없어요. 그렇죠? 집 인테리어도 한 군데 손대면 집 다 고칠 때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정진력이에요. 이게 하기 싫어도 부득이해서 이거를 알면 이것도 해야 돼요. 이걸 하면 이게 또 해야 된다는 게 알아져요. 이게 보살은 그래서 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시작을 해놓으면 대선도 나가봐야 되나? 대선 나가면 일이 또 커져요. 대선 나가고 나니 또 다른 일이 생겨요. 계속 정당이 필요한 것 같으면 정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또 뭔가를 해야 돼요. 정당을 갖고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해야 돼요. 게을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정확한 지혜를 얻으시면 끝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 안 할 도리가 없어요. 막 뭔가 한 매칭 저의 절규를 들으세요. 뭔가 멈출 수 없습니다. 이거 죽어야 끝나지 못 멈춰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죽고 나면 사후세계가 있다면 거기서 또 이 짓을 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생각 갖고 죽으면 또 그 짓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생각이 또 부득이하게 움직이게 할 텐데 사후세계에 또 가면 또 영계에다 홍의각당을 또 짓고 뜻맞는 영혼들 모아서 영가들 모아서 또 여기는 또 뭐가 없구나 하고 또 거기 맞추고 하겠죠. 여러분 지옥에 가시더라도 지옥에다 홍의각당 지으셔야 돼요. 또 짓고 거기서 여기 요즘 지옥에 그 수감자들이 줄었다고 막 이런 평가 받고 홍의각당 덕인 것 같다. 그래서 홍의각당이 생긴 이후로 지옥에 다시 오는 사람들이 죄수들이 줄었다. 뭐 이런 말 나오고 다 어디 가서 육도 어디 가서도 보살도 할 그런 저희가 여기서 공부해서 육도 전체 파견을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축생계 자원자 있으십니까? 축생 쪽, 아귀 쪽 뭐.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보살도. 그런데 아니 육도 가서 보살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머리 깎았네 안 깎았네 막 이런 쪼잔한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치졸합니까. 자 끝이네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어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얻으신 것은 얻은 바가 없습니까? 뭐예요 질문이? 얻으셨는데 얻은 바가 없나요? 그렇다 수보리여. 나는 최고의 깨달음에 있어 아주 작은 법 하나도 얻은 게 없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런 식이에요 항상. 난 깨달은 게 없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런 논리 향연입니다. 뒤에 그 중간에 제가 지금 빠뜨린 그 부분들 읽으시면 핵심만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대부분 논리가 다 그 논리예요. 몸은 몸이 아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논리를 적용하면 집착은 집착이 아니다. 그래서 집착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현상계는 그게 다 있어야 된다. 단 그게 그건 아니다. 왜냐? 집착이 집착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법집에 빠진 거예요. 이 몸뚱이가 하나의 몸뚱이라고 생각하시면 법집에 빠진 거예요. 이 몸뚱이는 뭐라고요? 여러분 참나의 작용이에요. 이걸 이 몸뚱이를 보시는 그 공성의 작용입니다. 그걸 아시고 몸뚱이라고 부르는 건 좋아요. 황당하죠? 이 황당한데 이게 일리가 있다는 걸 아시면 여러분 이 오늘 강의 보람이 있는 일체 이 현상계가 나랑 둘이 아닌 줄 알면서 또 적절하게 우리가 육바라밀로 대접할 수 있으면 이게 보살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 뒤에 나온 선문답들이 이미 이 금강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대승불교 초창기 경전인데 나중에 나온 선문답들이 다 이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뭔 말인지 아세요? 뜰 앞에 잣나무는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니니라. 왜 아니죠? 바라보는 너의 작용이니까. 뜰 앞에 잣나무가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닌 줄 알면 저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저게 나의 작용인 줄 알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드로리가 날아가는 걸 보고요. 저게 뭐냐 그랬어요. 드롤인데요. 땡이죠. 얘는 드롤이라는 법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의 작용이라는 건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깨어서 드롤인데요 했으면 답이에요. 드롤이가 아닌 줄 알면서 드롤이라고 했으면 답인데 우리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스승이 땡 한 거 보면 이 양반은 약간 정신 나가서 한 거예요. 드롤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가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 드로리가 네가 만들어낸 드로리라는 거 알려주려면? 드로리가 어떻게 됐냐? 날아가 버렸는데요. 가버렸어? 그리고 코를 딱 꼬집습니다. 아! 여기 있네. 그랬어요. 어딜 날아가? 날아가긴.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보실 때 이걸 색으로만 보시면 법공을 이해 못 하신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그 이면에 있는 공까지 읽어내야 돼요. 즉 바라보는 나의 공. 사실 이 이면의 공이죠. 그게 바라보는 나의 공입니다. 그 공 같은 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 안에 나타날 때는 어차피 내 공의 작용이니까. 이 존재가 나타나게 한 거는 또 다른 그 다르다고 할 수 없지만 다른 마음에서 표현된 공이겠죠. 여러분 공의 작용으로 여러분 몸뚱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보이는 여러분은 내 공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마음에 여러분이 딱 들어왔을 때는 내 공의 작용이라 여러분을 볼 때 내 공도 내 존재도 저는 알아야 돼요. 내 존재감까지. 그런데 저게 뭐냐 했을 때 이 존재감은 잊어버리고 저거에만 빠지면 땡! 확 코를 꼬집는 겁니다. 아야! 뭐 어디가 여기서 아프다고 하고 있구만. 모두 날아갔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선문답은 다 이 논리예요. 이거를 직관하는 사람들끼리 놀면 선문답이고 체험 없는 분들이 이걸 개념 가지고 놀면은 그냥 동문서답이고요. 그냥 서로 그럴싸한 분위기를 즐기고 계신 거지. 오 말이 막 아무 말 대잔치 하고 계신 거예요. 말이 막 어긋나는 그 재미에. 근데 선문답은 딱딱 한치 오차도 없이 들어맞는 말들이에요. 알고 들으면 딱딱 무섭게. 정확한 진리의 지혜에 기반해서 수를 놓는 거거든요, 선문답은.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